우리가 지을게요. 지었어요. 하나씩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풀버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뭐 벌써 올라와요. 됐어. 그 다음에 무용기차 인기 많다. 무용기차가 승인 응급 타고 싶어. 가격이 좋아. 가격 조금만 올려줄게요. 조금만 올려주고 500만 올려주고 고등철도 또 금방 끝났네요. 금방 끝난다. 우리 2400명이에요 2400명 롤러코스터 지니까 확실히 능기 는다. 끝났어. 이게 사실 끝이야. 너무 대충한 것 같죠? 근데 원래 천막 스타일도 천막 스타일 자체가 원래 약간 대충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주고 노브럼 아닙니다. 노브럼 아니에요. 다음은 또 뭐가 나올지 우리 손님을 잡아서 직원 안 공해? 우리 직원 고용해 놓을까요? 미연 혹시 모르니까 10명만 더 고용해 놓고 5명 더 고용해 놓고 기술자도 30명 채워 놓을게요. 30명 채워 놓고 원래는 이거 템마다 지정해 놓는 게 가장 좋은데 귀찮아가지고 과연 다음 주사위가 될 운명. 한국에 있었어 방금 이렇게 펭귄이. 봅슬레이 탑승하고 있네. 탑승하고 있으니까 얘는 빼고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트위스트에 대기 중이네요. 대기 중이니까 주사위가 될 운명이죠. 이 사람은 주사위를 굴립시다. 과연 이 사람은 몇 번을 뽑을지. 1, 2, 3 중에 하나야. 2번! 또 2번을 골랐네요. 2번을 골랐습니다. 이거 자꾸 2번 나와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뽑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게. 방금 2번 나왔죠. 보여줄게. 2번은 몇 뽑는지. 2번 1번 뽑았죠. 랜덤이에요. 랜덤. 확률이 딱 정확하게 6분의 1입니다. 이상하게 왼쪽으로 잘 가는 것 같긴 하지만 2번 나왔죠. 왼쪽으로 잘 가네. 이번에도 2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4번 나왔고요. 이번에는 5번 나왔어요. 아니에요. 확률 6분의 1 맞아요. 6분의 1 맞습니다. 이번에 4번 나왔고 6분의 1 맞아요. 2번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하여튼 2번이니까 우리 방금 지역공에서 두 번째 더 가면은 하나 둘 서브 테마야. 이번에 서브 테마예요. 내가 서브 테마로 공원 지어봤던 게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서브 테마 일단 언락을 합시다. 언락 서브 테마 언락해주고 서브 테마 그러면은 건설권도 구입해주고요. 아홉 개에서 구입해주고 서브 테마면 여기 서브 테마 어떻게 꾸며야 되지? 사랑해진다. 서브 테마에는 탄광은 서브긴 한데 여기 별로 탄광 그런 게 없어가지고 탄광은 별로일 것 같고 이게 약간 도시랑 같은 느낌이에요. 도시보다 약간 더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것들을 이제 안 보이게 가리지 않으면서 롤러코스터 짓기가 좀 힘들거든요. 위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라서. 화물 밀기 코스 만들라고? 이게 화물 밀기 코스야? 66번 국도? 우등 코스도 방금 지었잖아요. 증기기관차? 미국식 증기기관차가 있긴 해요. 근데 공중에 뛰어야 돼요. 다 공중에 뛰어야 돼서 공중에 뛰어온 상태에서 안 어색한 걸 찾아야 돼.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이 가자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모든 걸 꽉꽉 채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수직 얌전한 거 유형열차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별로 우든마우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 여기 터널도 쓸 수 있거든요. 이쪽은 우든마우스 쓸까? 우든마우스를 여기에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 지하로 해서 이렇게 밑에 지하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쪽을 씁시다. 근데 이게 터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든 와일드 마우스를 일단 정했어요. 우든 와일드 마우스에서 정거장을 밑에 정거장부터 짓지 말고 헷갈리니까 여기 올게요. 여기서부터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하로 넣을 수 있거든요. 만들어주고 토템은 치우고 이렇게 해서 선인장을 감싸게. 아 여기 이렇게 안되지. 공중에 떠야되지 무조건. 그러면은 한 칸만 내려가도 안되나? 한 칸만 내려가도 안되네.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서 급경사로
극강사로 또 이렇게 해서 동장이 잘 피해 가야 돼요. 잘 이쪽 가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극허브 할 수 있겠다. 아니 극강사 할 수 있겠다. 극강사 쪽으로 갑니다. 일로 가서 오! 상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어, 상 받았어요. 또 우리 상 굉장히 많이 받네요. 최고의 얌전한 놀이구상, 최고의 가장 복잡한 공원 구조상, 가장 아름다운 공원상. 어, 가장 얌전하면서 가장 복잡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죠. 건물 깎을 거예요. 이쪽은 지하로 뺄 거예요. 이게 끝이야. 겉에서 보니까 이게 끝이고요. 밑에 다 지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이걸로 해서 선택이 안 되냐 왜? 선택이 안 되었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걸로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9m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서 이건 다시 없애주고 하나 둘 셋 4m 하나 둘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비 오네. 지하 봐야 되는데 테스트 돌리고요. 테스트 하는 동안 어, 멕시코 미국 땅굴 괜찮은데? 멕시코 미국 땅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이걸로 정했어. 땅굴이 아니지 땅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비와서 잘 안보이긴 하고 있긴 한데 한번 봅시다. 측면 증명만 되면 돼. 수직 증명은 필요 없어. 측면만 한번 봅시다. 무슨 도세벨트 안에서 우산하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측면 중력 3만 안 넘으면 돼요. 만약 2 넘으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여기서 봐야 돼. 또 봐. 여기 봐야 돼요. 여기. 괜찮아. 어 생각보다 속도 많이 주네요. 아주 좋은데? 굉장히 양호해졌어. 굉장히 양호해졌습니다. 딱 좋다. 너무 좋아. 그러면은 우리는 대기줄을 만들고 있습시다. 대기줄을 하나 둘 셋 지하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는 계단 걸어주고요. 하나 둘 한 칸 수치 볼게요. 수치는 아직 조회할 수 없다. 수치 보려고 했는데 아직 조회할 수가 없네요. 이건 흙길로 해서 넓은 길 만들어줄게. 이렇게 위에는 뭐 짓지 말자. 위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뭔가 이런 길을 만들어놓자. 뭔가 거대한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이상한 길을 만들어놓는 거야. 지하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 길이랑 오른쪽 길은 가짜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중간에 막혀있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 이걸로 이렇게 해주고 수치 볼게요. 수치는 과연 796이에요 아직도 격렬도가 높긴 한데 괜찮아요. 저 정도는 있냐고요? 격렬도 높은 거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은 이거 타러 가면 돼요. 어차피 여기 얌전한 공원상도 받았거든요. 아까 보면은 어디 갔어 상. 어 지금 없어졌네. 오래돼서 없었는데 얌전한 놀이구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기구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얌전한 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격렬한 것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장벽을 왜 지어요? 장벽 안 지을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무 벤치. 에이팅기 왜 에이팅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에이팅기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서브 스타일로 와서 이런 걸로 똑같은 스타일로 교수대도 만들어주고요. 교수대 인디언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인디언 토템 마을 형태를 만들어줍시다. 이렇게 놓고요. 편 쪽에 병원 아 만들 수 있죠. 병원 지하에 놓자. 아 여기다가 내가 여울 하나도 안 만들어놨네. 아 근데 이거 지하 코스가 많아서 실내 놀이구로 쳐지는 것 같다. 이게 롤러코스터가 그 일정 트랙이 롤러코스터 말고 그러니까 트랙류 놀이구가 일정 트랙이 지하 코스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시내 놀이구로 인식돼요. 그래서 비하하면은 오히려 더 잘 타.
그 다음에 문으로 여기 이쪽 요거 있잖아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요거 맨 끝에 두 개 빼고 요 중에 네 개 나오면 여기다 문으로 여기 정거장 또 하나 지을게요. 그럼 문으로 여기 완성되는 거야. 또 주사위를 돌립시다. 주사위를 돌려봅시다. 뒷부계 닥인 우든 롤러코스터 타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네. 계단 올라오고 있죠. 뒷부계 닥인으로 정했습니다. 비가 오네. 비가 왔다.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돌려줍시다. 과연 뭐가 될지. 아, 돈 얼마 쓰나 볼까요? 돈 그냥 20? 200? 200불? 1번 선택했어요. 1번 뒷부계 닥인 다시 우든 롤러코스터 타라고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1번은 이거네요. 해적테마네요. 바로 옆에 해적테마 이번에 해적테마 일단 언락 음악해주고 해적테마도 여기다 보트 지울까요? 아까 그 아이스광 똑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설권을 구입해줍시다. 건설권 9개로 해주고 저장 자동저장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해적테마는 뭘 줘야 되지? 해적테마 근데? 해적테마 바이킹 맞네. 바이킹 지어야겠네요. 바이킹 말고 좀 큰 거. 그러니까 바이킹도 지을 건데 일단 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스플래시 보트는 안 되고 너무 면적 많이 차지해서 이거 다 가려. 그러니까 바이킹 면적이 작으니까 바이킹 마지막에 저도. 왜 또 하트라인이 왜 나와? 하트라인 시도 때도 없이 하트라인 얘기하지 말라고 좀. 땅 오케이. 땅도 일단 테라포밍 합시다. 땅은 자 테라포밍을 다 하고요. 모래로 테라포밍 했어. 워터코스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워터코스터가 없어. 있네. 워터코스터 개발됐네. 워터코스터 진짜 그러면 워터코스터를 짓겠습니다. 워터코스터는 뭐냐면은 후룸라이드 모드랑 일반 트랙 모드랑 후룸라이드 모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트랙 가다가 후룸라이드 모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트를 포기합시다. 그러면은 보트를 짓지 말고 건설권은 뭐냐면은 땅에 딱 붙여서 못 짓고요. 땅을 내가 못 만지고 땅에 이미 지어진 거 못 건드리고 대신 공중에 떠 있거나 지하에 지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보면 지금 교묘하게 지금 다 공중에 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지하에 지어놨죠. 원래 있는 건 못 건드리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물은 물 밑에 땅에 있는 거라서 물 바로 밑에 지을 수가 있나? 있다. 안 되네. 물도 한 칸 이렇게 띄어서 지어야 된다. 아, 물도 한 칸 띄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땅에서부터 두 칸 이상이에요. 근데 수심이 지금 두 칸이 안 돼서 그래요. 수심이 만약에 두 칸 이상이면 물에 딱 붙여서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 이거는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고 이게 렉이 많이 걸리는 포스터예요. 또 그래 조심해야 돼. 렉이 마 햄비팅 왜 나와요 자꾸. 햄비팅 어디서요. 그 다음에 여기 워터모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문 엽니다. 테스트해주고 색깔은 뭘로 할까? 색깔은 갈색으로 하고 얘는 갈색으로 할까? 흰색? 아니야 흰색은 좀 해적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고요 이걸로 해주고 보트 색깔은 이걸로 깜장으로 방송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윽윽윽 아잉 하하. 나도 몰라요. 언제 할지 나도 몰라.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웅님이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방송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윽윽윽 아잉 언제 너 언제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노란색해서요. 노란색하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1,000원을 공원에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씩 읽어주네. 그렇다면 퐁퐁 이렇게 해서 두 번 보낸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지금 버그가 있나 좀? 버그 있는 것 같은데 막 이쪽 가서요 길 이렇게 이어서 이쪽 이어줍니다. 그다음에 워터코스터만 있는 공간이 되게 돼버리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요. 검은색 길 말고 모래길로 할게요. 모래길로 해서 모래길로 바꿔주고
어이 뭐야 뭐야 밑에 밑에 생기는 거 없애주고 그 다음에 수치 볼까요? 수치는 아직 조회할 수 없구나. 수치는 아직 조회할 수 없네요. 체인속도 내가 올렸나 아까? 안 올렸네. 체인속도 올려줄게요. 다시 체인속도 올려주고요. 여기가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근데 체인속도 지금 3킬로 올렸기 때문에 좀 괜찮아져요. 여기 사람 타면은 좀 더 빨라져요. 여기 사람 타면 조금 빨라지니까 괜찮아질 거야. 사진 찍는 코스가 없어서 좀 그렇네. 이렇게 해줘. 크림슨덕이 뭐 저 왜 이렇게 잘 고장나냐? 그 다음 해적테마는 어떻게 꾸며야 되냐면은 사실 아 해적테마 해적테마 좋아요. 해적테마 건물이 되게 이쁜 게 많거든요. 일단 여기 급식구도 켜주고요. 해적테마 건물 되게 이뻐요. 아 여긴 내 땅이 아니어서 공중해져야 되는구나. 해적테마 건물 진짜 이쁩니다. 얘가 해적테마 건물 되게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질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되네? 여긴 하지 말고 그럼 여기까지? 여긴 되죠? 여기도 안된다. 여기도 하지 말고 이거 입구 출구 투명하게 하고요. 투명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내려서 한 칸 내려주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고 천장을 이걸로 해주고 이걸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지붕은 요걸로 해줄게요. 요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거는 이쪽으로 덮어주고 이쪽으로 덮어주고 됐어. 그 다음에 밑에 공중에는 내가 그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지대로 만들 거예요. 지지대로 해서 검정색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렇게 해주고 겹치기 꺼주고요. 그럼 수치 낮나 볼게요. 수치는 664예요. 아주 좋네요. 664. 664니까 가격은 6.6으로 6.6으로 해주고요. 6.6 6.6인데 반 올리면서 6.7 해주고 그 다음 문 엽시다. 문 열고 ATM기 또 지라고 하겠지 얘네들이. 이거는 ATM기 지어야 되니까 벤치 같은 거 좀 깔아주고 벤치 좀 깔아주고요. 요 밑에 아주 공간이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일단 밑에 화장실 지어주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것들 지어줍시다. 나무로 된 것들 티셔츠 가게도 지어주고 안 들어가네 여기. 반도 여긴 들어간다. 티셔츠 가게 그리고 모자 가게. 모자는 여기는 갈색을 팔자. 티셔츠는 흰색을 팔아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산도 팔고 우산은 노란색 팔고 ATM기도 있어야겠죠. ATM기는 이쪽에다가 지어주고요. 끝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끝! 해적테마 끝! 굉장히 빠르게 해적테마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 정도 해주고 그 다음은 비가 오네. 되게 촉촉하게. 이거 비와서 안 타는 건가? 비와서 바이킹 맞다. 바이킹 짓기로 했지 아까. 미안 바이킹 짓기로 했었지. 바이킹 잠깐만. 이거 해적테마 노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겹치네. 이거 수정해줄게요. 겹치는구나 여기. 여기 뜯고 해적 테마가 여기 겹치는구나. 일단 잠깐만 해적 노래 좀 틀자. 해적 노래가 있어. 어디 있더라? 해적 스타일 틀어주고요. 요걸로 해서 지붕을 다시 뜯고 이걸로 해서 하나 둘 셋. 여기는 겹치기 켜주고요. 저거 투명하게 놨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걸로 해주고 조그만 거 겹치기 꺼주고 이제 다시 꺼주고요. 그 다음에 바이킹은 출구는 여기다 지었고 입구는 여기다 지을 거고요. 그 다음 테스트하는 동안에 대기줄을 지어야 되는데 대기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고 네 개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줄게요.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칠해주고
요거 좀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무 스타일로 바꿔줄게요. 나무 스타일 바꿔주고 색깔은 그냥 이대로 냅두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문 열고 됐어. 여기 끝. 해적 테마 끝났습니다. 해적 테마 끝났고 해적 테마 끝났고 와 우리 15만 달러 있어요. 이제 15만 달러 진짜 부자다. 우리 15만 달러 공원 가치는 999 999의 공원 가치가 있고요. 뭐야 공원가치 999가 있고요. 오토코스 출구 막혔다고요? 잠깐만 안 막혔어. 이거 투명하게 나서 그래. 안 막혔어. 이거 출구입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어 저기 밑에 공중에 떠있으니까 이걸로 놓읍시다. 그물로 이렇게 가겨놓자. 그물로 이렇게 가겨놔. 근데 그물 괜찮더라고요. 은근히 아무데나 툭툭 던져도 은근히 잘 어울려. 그물 그 다음에 대포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대포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대포 그 다음에 해적집 같은 거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해적집 소프트웨어 바로 옆에 해적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오묘하네. 그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메기 말리는 방 아닙니다. 무슨 과메기 말려 해적들이. 오 사람 탄다 우리 공원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워터코스터에요. 워터코스터 후룸라이드랑 롤러코스터랑 섞어놨다고 보면 돼. 여기는 후룸라이드고 여기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0도 바이킹 도착하고 여긴 공간이 너무 없어서 더 느낀 좀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요 여기. 여기 지금 지붕 올리고 싶은데 아 된다 공간 된다. 아 된다 건물로 이렇게 여기도 되나? 된다 한 칸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접지기 꺼져 있었네요. 그 다음 이제 주사위를 돌려야겠죠? 주사위는 주사위를 고르자. 주사위는 땅콩샌드가 주사위가 되겠어. 주사위 메커니즘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나 한 명 잡아가지고 여기 빨간 데다 딱 놔두면은 2번을 선택했네요. 2번 땅콩샌드가 2번을 선택했어요. 헌가노마 전에 시작할 때 14데스 시킨 14데스 코스터는 왜 설명 안 해줬냐. 여기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빨간색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이 롤러코스터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소개시켜줄게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손님 투명하게 된 게 뭐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이걸로 보여줄게요. 잠깐만 특정 높이 잘라보기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프까지 잘리네? 롤러코스터가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 잘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로 잘라서 그래. 알게 보면 되겠다. 그게 그건가? 이 빨간색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잠깐만 이게 미세 조정이 안 돼. 미세 조정이 됐다. 빨간색 롤러코스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은 루프로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루프를 못 넘어가고 되돌아오는 코스터예요. 처음에 뒤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 생기죠.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가다가 근데 운동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 그래가지고 루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간 척만 하다가 뒤로 가요. 근데 이게 손님이 좀 파워가 좀 많이 타가지고 무거워져서 열차가 무거워져서 이거 넘어갔더라고요. 처음에 아까 되게 아슬아슬하게 스릴을 유도한 건데 파워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거 넘어가 버려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났으면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14명이 희생됐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있고 굉장히 평화롭게 다 즐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숫자가 뭐가 나왔다? 2 나왔던가? 2 나왔죠. 일단 주사위면은 다시 풀어주고요. 여기였으니까 하나 둘 오! 다음 맵은 여기에요. 뭔가 레이스 서킷 같은 게 나왔네요. 레이스 서킷 당연히 고카트를 해줘야겠죠. 일단 봉인을 풉시다.
봉인을 풀고요. 봉인 푸는 비용은 600달러요. 200, 200, 200. 세 번 해가지고 600달러. 봉인을 풀고, 고카트를, 일단 건설권을 구입하고요. 건설권. 9칸. 해주고. 우리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무한맵이라고 보면 돼요. 돈 이거 17만 달러 있어요. 17만 달러. 이자도 없고요. 고카트는. 근데 이게 고카트가, 이게 건설권이에요. 이게 소유권이 아니고 건설권이기 때문에 공중에 짓거나 지하에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켓을 진짜 위에 이렇게 달게 하는 건 못할 것 같고요. 그거 하려면 치트 쓰고 막 그래야 돼. 고카트는 그냥 이 서켓을 냅두고 여기다 서켓을 조그맣게 지읍시다. 미니미니한 서켓을 짓는 거야. 똑같이. 그럼 되겠죠? 일단 그러면은 지형을 맞춰가지고 지형을 내려서 주차 타워를 지으라고 지형을 요렇게 이렇게 내려주고요. 다듬어 다듬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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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 마운틴 툴 있는데 마운틴 툴은 내가 잘 안 써요. 왜냐면 마운틴 툴 잘못 쓰면 옆에 있는 지형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롤코타는 실행치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고카트는 어떻게 지을 거냐면요, 고카트는 치트를 쓸 때는 쓰는 게 좋은데 안 쓸 때는 안 쓸 때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고카트는 이렇게 지어주고요. 이쪽으로 가서 오르막, 처음에 오르막을 짓자. 오르막 오르막 그 다음에 이렇게 돌고요. 내리막 내리막 가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서요. 언덕을 짓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해서 끝냅시다. 고카트 고카트 완성. 그 다음에 입구는 여기다가 짓고 출구는 여기다 짓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픈 눌러놓고 서킷을 빨간색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르막 오르막 이렇게 하고. 어? 저 안쪽 왜 안 쓰냐고요? 저 안쪽 공중호 해야 돼요. 공중. 공중에 날아다니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공중 공간을 하나도 안 쓰는데 땅을 샀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롤러코스터 짓는 롤러코스터 짓겠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어떤 걸 지을까? 안 지었던 게 스티프 체이스? 근데 이거 지었어요. 스티프 체이스 저쪽에 있어. 도시 테마 있는데 있어. 기가요? 기가 코스터는 지으려면 굉장히 엄청 크게 지을 거라서 여기 다 묻혀요. 그래서 뭔가 적당한 수준에 지어야 돼. 차떼기? 하트라인이 왜 나? 하트라인은 저기 지었어. 두 개나 지었습니다. 에어런치드는, 에어런치드 어떻게 짓지? 에어런치드는 이 맵에서 에어런치드 쓸 수 있나? 잠깐만. 이 맵에서 에어런치드 공간이 되나? 아, 하려면 할 수 있겠구나. 여기는 안 돼. 에어런치드는 좀 여기는 안 돼요. 밑에 여기 건물 있어. 지형 있어가지고 안 돼. 그 자동차 모양 있는 게 뭐더라? 이건가? 잠깐만요. 열차 중에 자동차 모양 있거든요. 이거 토복은 썰매 차량 말고 위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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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지어보자. 이거 어떻게 지을 거냐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움직이 방방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그럼 공중에 방방 뜰 텐데. 하트라인 고쳐줄 거예요. 아, 열차 안 들어온다고? 잠깐만요. 하트라인 그거 렉 걸리더라고요. 자꾸 왠지 모르겠는데 렉 걸려서. 어디 갔어 하트라인? 하트라인이 여기 있다. 하트라인이 가끔 안 들어오는데 이거 문 닫았다가 문을 닫았다가 닫는 거 두 번 연속으로 하면은 리셋 돼요. 리셋. 테스트 한번 돌려주고 열고요. 테스트 한번 돌려주고 열고 이러면 돼요. 그냥 가끔 렉 걸린 거 저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임펄스 짓을까? 차라리 임펄스를 짓자. 임펄스는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해주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게 없어.